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 이번에 무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도 즐겨했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6세기에서 7세기경부터 전해진 놀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드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집트 하면 기원전 수천 년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보드게임 내용이 뭔지 난 궁금해. 그러게.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 바로 만칼라입니다. 만칼라는 주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북미 지역에서도 이어져온 보드게임인데요. 구멍이 뚫린 나무나 돌로 된 널빤지에 씨앗, 돌, 조개 껍질 같은 걸 넣고 옮기는 게임입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만큼 에티오피아에서는 게베타, 나이지리아에서는 아요아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콩클락 등 뭐 다양한 이름이나 형태로 변형되어 왔고요. 지금도 주로 아프리카에서는 만칼라는 지혜의 산물이고 최고의 유희죠. 현대적인 게임이 많아졌다지만 만칼라는 못 따라올 겁니다. 라며 이 만칼라 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우와. 네, 지금도 합니다. 저는 이거 인정. 요즘에 왜? 해도 재밌어요. 해보셨죠? 제가 문제적 남자에서 저걸 해서 네. 하석진 씨하고 결승전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만칼라를. 네, 아주 회심의 그냥 공격적인 플레이로 혼을 다 빼놨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추장 뽑을 때도 이걸 써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현명한 사람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추장을 뽑을 때 이걸로 누가 제일 현명한지를 가려봤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만칼라의 이름은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 상대방보다 더 많은 돌을 얻는 것. 야, 이게 재밌어. 아, 이렇게 뭘 먹는 거구나. 간단하게 기본 룰을 설명드리면 사이좋게 반씩 자기 구역을 정한 뒤 6개의 하우스에 구슬을 4개씩 넣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이 먼저 6개의 하우스 중 하나를 초이스. 구슬 4개를 모두 오른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개씩 차례대로 뿌려주고요. 상대방도 똑같이 플레이합니다. 여기서 만약 마지막으로 뿌린 구슬이 큰 홈에 들어가면 한 번 더 플레이할 수 있어서 완전 이득.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더 이상 옮길 구슬이 없으면 게임 종료. 큰 홈에 모인 구슬 수가 더 많은 사람이 승자 되시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한 마지막 홈 저기 옆에 구슬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네. 그래야 그렇지. 계속 내가 이어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걸 못하더라고, 석진이. 그러니까 한 번도 손 못 대고 끝날 수도 있게끔 만들 수 있겠네. 당연하지. 에이. 그걸 내가 했다는 거야. 그 어려운 걸 해냈다는 거지. 이 만칼라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놀이로도 사랑받고 있고요. 오랜 세월 사랑받은 원조 보드게임. 오랜만에 두뇌 풀 가동해 봅시다. 나 눈 감고대요. 인도판 모모, 국민게임 파치시. 이번 놀이는 분명 인도의 전통 놀이인데 아마 우리도 5분이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5분? 네. 어허. 진짜 심플한가 보다. 우리 고향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인도 전통 놀이의 정체. 인도의 국민게임, 파치시입니다. 아니 뭐 보자기 같은 게 있는데? 공기! 아닌데? 공기 아니잖아. 유치네. 똑같습니다. 유시야. 근데 좀 말이 많다, 이렇게 던지는 게. 6세기에 인도의 한 동굴 벽화에 힌두교의 신 시바가 아내와 파치시 게임을 하는 모습이 그려질 정도로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전해져온 인도 국민이 즐기는 전통 놀이지만 이 파치시가 우리나라 윷놀이와 정말 비슷합니다. 일단 인도 내에서도 지역마다 명칭과 세세한 규칙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틀은 같습니다. 파치시는 두 명씩 한 팀, 총 네 명이 진행하는데 참가자 각각 왕, 코끼리, 말, 양이라는 이름의 네 개의 말을 가지고 있고요. 윷가락 대신에 조개 껍데기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이동. 한 바퀴 쭉 돌아서 상대 팀보다 먼저 가운데 칸에 도착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똑같죠? 비슷하네. 네. 우리 유치랑 진짜 똑같네요. 네. 우리랑 저 판이 모양이 다르긴 한데 저 각각 날개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요. 마지막에 가운데 딱 가면 이기는 거예요. 많이 도네. 네. 그래서 보통 6개 정도의 조개 껍데기를 한 번에 던지는데 아싸! 전부 다 엎어졌다. 나 25점. 자, 이제 한 번 더 던진다. 예! 이렇게 조개가 엎어졌느냐, 젖혀졌느냐 이 던져진 조개의 모양에 따라 정해진 수만큼
자기 말을 옮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개가 엎어지면 2점, 세 개가 엎어지면 3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치나 모처럼 6개가 모두 엎어지면 파치시라고 해서 최고점 25점을 획득할 뿐 아니라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진짜 똑같다. 아, 그럼 윷놀이처럼 이제 다른 팀 말을 잡기도 합니까? 아, 그럼요. 아, 당연하죠. 똑같네. 그게 또 윷놀이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열받거든. 인도의 파치시 역시 상대 팀에게 말이 잡히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시작. 우리나라 윷놀이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윷놀이와 비슷한 건 인도의 파치시뿐이 아닙니다. 멕시코의 전통 놀이 중에도 쿠일리치라는 게 있는데 이 역시도 나무 막대기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말을 이동하는 게임입니다. 이거 윷놀이 아니야? 저건 아예 진짜 윷같이 생겼죠. 저건 던지는 게 아예 윷인데? 네. 사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냐. 생각하는 게 똑같아. 네. 이건 심지어 판 모양도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윷놀이의 명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요. 오래전부터 전 세계인이 윷놀이를 즐긴 건 분명합니다. 뭐뭐하면 반칙, 격정의 순례자. 뭐야? 클래스가 다릅니다. 엄청난 대회가 있어요. 이 뭐야? 아, 이거 아시안게임에서 본 것 같은데? 오호,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이게 뭐야? 제가 아시안게임 중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카반이었나, 저게? 자, 관객들의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된 이 프로경기의 정체는 바로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입니다. 카바디입니다. 카바디는요,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공격수가 상대팀의 수비수를 터치한 뒤에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면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카바디가 비인기 종목이지만 국대 에이스 이장군 선수가 인도 카바디 프로리그에 진출, 억대 연봉을 받을 만큼 인도에서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카바디인데요. 이장군 선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요, 저걸로? 네, 국민적인 스포츠입니다. 와. 인도에서는요. 자, 인도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카바디와 아주 비슷한 전통 놀이를 했습니다. 자, 어릴 적에 한 놀이들이 그렇듯 지역마다 자세한 규칙은 다를 수 있지만요. 일단 팀을 나눈 뒤 땅에 선을 그어서 각자 땅을 표시. 다른 한 팀이 도망치면 다른 팀이 잡으러 가는 뭐 일종의 술래잡기입니다. 술래잡기는 뭐 우리나라도 있는데 술래한테 잡힐 것 같으면 뭐 얼음하고 뭐 얼음땡 하는 그런 놀이도 있고. 있었죠. 네. 잡히면 또 친구들이 와서 땡해주고.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인도에서는 술래잡기를 더욱더 스릴 있고 쫄깃하게 만들어줄 스페셜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술래들이 다른 팀을 잡을 때 숨쉬기 규칙. 그거 어떻게 알아? 어? 자, 술래가 숨을 쉬게 되면 바로 공수가 교체됩니다. 쫓기던 팀이 술래가 되는 겁니다. 폐활량이 제일 중요하네, 이거. 이게 폐활량 중요하대요. 엄청 중요해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어떻게 알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 저거? 자, 인도의 숨 참는 술래잡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술래가 달리면서 해야 되는 것, 바로 탭. 아, 숨을 이때는 못 쉬는구나. 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술래가 계속 이렇게 태 소리를 내야 되는 게 숨을 안 쉰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태하는 소리가 끊겼다. 그럼 술래가 숨을 쉬었다는 증거로 바로 공수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몰래 코로 쉬어봤는데 태가 끊기네. 아, 그래요? 해. 그것도 해봤어요? 아니죠. 야, 진짜. 어떻게 했는지 빈틈을 찾으려고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숨을 들이마실 수는 없거든요. 자, 참고로 스포츠인 이 카바디가 힌디어로 숨을 참다라는 뜻으로요. 실제로 카바디 경기 중엔 일정 시간 숨을 멈춘다는 증거로 공격수가 중얼거리듯이 반복하는 게 규칙입니다. 와, 힘들다 이거. 좀 더 짜릿하게 즐기는 숨 참고 술래잡기 카바디, 여러분 해보시겠습니까? 인도에서 즐기던 모모 포켓볼. 이번엔 무려 수백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되어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등 동남아시아 찍고 유럽, 중동, 아메리카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진출,
무려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 인정받은 꿀잼 놀이입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현재 우리나라 포함 무려 세계 약 23개 나라가 국제연맹에 가입,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단순 놀이가 아니라 이것도 스포츠네요. 예.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도 좀 들어봤음직한 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놀이의 정체는 바로 까롬! 까롬! 쉽게 말해서 인도의 핑거 포켓볼입니다. 핑거 포켓볼. 야, 근데 이게 힘들어. 그것도 쉽지 않네요. 조준이 어려웠지. 조준도 어렵고. 아니, 왜. 왼손도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 저렇게 야, 이거 그거네. 그냥 이렇게 병 따게 치는 거. 알까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아. 저기 이렇게 양 모서리에 네 군데 구멍이 있네. 자, 이 까롬은요. 까롬판 정중앙에 빨간색 퀸을 하나 두고 그 주위에 각 팀을 상징하는 흰색과 검은색 까롬맨을 각각 9개씩 배열하고 나면요. 지금부터 살벌한 손가락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손가락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납작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스트라이커를 톡톡 튕겨가면서요. 자신의 까롬맨을 가격, 사방에 있는 4개의 모서리 구멍에 쏙 집어넣으면 점수 획득. 여기서 명심하세요. 까롬에서 망설임은 사치, 매 공격은 15초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무려 3점의 점수가 걸린 퀸을 노리는 일명 퀸커버도 경기의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잘만 활용한다면 역전승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큐대만 힘 조절 안 될 것 같죠. 손가락 힘이 이 힘들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거의 퍼팅 수준으로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쳐요. 그리고 이게 사실 알까기가 누구나 또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남녀노소 이거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이 까롬이 바둑과 체스를 잇는 두뇌 스포츠로 각광받으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수원 등 지자체에서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한 실버 스포츠로 홍보, 경로당에서 인기라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손주까지 국경과 세대를 안 가리고 사랑받는 인도의 놀이 까롬. 모처럼 가족끼리 모였을 때 다 같이 까롬 한 판 어떠세요? 특명 모모를 사수하라. 자, 이번 특종은요. 앞서 한 기자님이 소개하신 까롬과 마찬가지로 저 전 기자가 직접 몸소 경험했던 바 여기 계신 그 어느 기자님보다 생생히 이야기를 전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놀이를 할 때 그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나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 맴돌 정도로 온 정신을 집중. 심지어는 발끝부터 전해져 오는 고통에 괴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근데 대체 무슨 놀이길래 그럽니까? 이거 괜찮아요. 뭔데 그래요? 준비물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달걀과 숟가락이면 됩니다. 이름하여 Egg and Spoon Race. 일명 숟가락 달걀 경주가 되겠습니다. 나 이거 MT가 해봤어. 재밌잖아. 재밌어. 진짜 말 그대로 에그 앤 스푼 레이스네요. 예, 네, 아, 단순해요. 이건 뭐 머리에 이제 양동이고 달리는 거랑 비슷해, 원래는. 근데 양동이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 아, 그러네. 숟가락과 달걀만 있으면 돼요. 자, 이름 그대로 숟가락 위에 달걀을 올리시고요. 이 숟가락에서 달걀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슬아슬 균형을 유지하면서 결승선까지 빠르게 걷거나 달리는 놀이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국, 영국의 초등학교 운동회나 단체 행사, 축제 등에서 많이 즐기는 놀이고요. 특히 미국의 큰 명절과도 다름없는 부활절에 빠지지 않는 단골 놀이입니다. 심지어 상품화까지 되어 나올 정도로 대중적인 놀이입니다. 이게 상품화가 돼 있군요. 저거를 올려놓은 채 결승전까지 먼저 가면 이기는 거죠? 그렇죠. 어허. 만약 이동 중에 달걀이 숟가락에서 떨어졌다? 아,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 달걀을 줍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요. 떨어질랑 말랑 아슬아슬하다고 해도 남은 한 손으로 달걀을 슬쩍 받치거나 남몰래 달걀을 숟가락에 붙인다? 이 잔머리 굴리는 반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숟가락 달걀 경주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달걀 대신에 감자나 레몬, 탁구공, 물풍선을 올리거나 물풍선. 심지어는 숟가락의 크기까지 변경하는 등 응용의 응용의 응용을 거쳐서 무한 업그레이드하기도 합니다.
또 숟가락을 양손으로 들거나 숟가락을 치아로 물거나 우와. 아, 손을 등 뒤로 해서 잡는 야, 등 핸디캡 장난 아니네. 플레이 방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와. 네. 끝없이 진화를 했네요. 숟가락 하나와 달걀 하나만으로도 무궁무진한 꿀잼을 창조할 수 있는 숟가락 달걀 경주. 주방에서 숟가락과 달걀을 가져와서 가족들과 함께 즐겨보세요. 단, 달걀은 꼭 삶아가세요. 가나 어린이들의 최애 놀이. 정 기자님, 디비 디비 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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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자님, 디비 디비 딥! 다들 정상적으로 이 어떻게 돼? 뭐 뭐야?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 경기장 같은 건 뭐였죠? 이거 이거 뭐예요? 예, MZ 세대들 이렇게 합니다. MZ 세대 같은 소리. 예, MZ 세대 용맹. MZ 디비디비 이렇게. 디비 디비 딥. 예능에서 많이 했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는. 아, 369 할 때쯤 딥딥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에도 요 디비디비 딥과 비슷한 놀이가 있었습니다. 자, 가나 어린이들의 최애 놀이. 안패입니다. 안패. 자, 안패는요, 상대와 내가 동시에 뛰어올라 손뼉을 치고 점프를 하면서 발을 내딛는 동작을 하는 놀이입니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안패할 사람 운동장에 모여라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즐겨하는 최애 놀이로 꼽힙니다. 굉장히 운동적이다. 에너제틱하죠. 자, 안패는 두 팀으로 나누어하는 놀이로 같다라는 뜻의 오스트레이트 팀과 다르다는 뜻의 오콘도르 팀으로 나뉘고요. 디비디비딥과는 비슷하지만 공격 동작은 발을 내밀거나 내밀지 않거나 두 개. 또 같은 동작을 하면 오스트레이트 팀의 리더가 1점을 획득, 오콘도르 팀원은 탈락하는 방식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해서 더 많은 팀원이 남아있거나 미리 정한 점수를 채운 팀이 승리. 여러모로 디비디비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나 어린이들의 최애 놀이인 안패는 2018년에는 아크라시 안패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간단해 보이지만 세심한 판단력과 다리의 빠른 민첩성이 필요한 스포츠죠. 이렇게 놀이에서 국제 스포츠까지 변신을 꾀하고 있고요. 안패의 매력에 빠지면 휴대폰 게임보다 재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최애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인 가나인들의 놀이 안패였습니다. 이탈리아 챔피언 거리는 모모 경주. 고대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다는 전차 경주. 하지만 현대 이탈리아에서는 요 경주가 인기라고 합니다. 뭐예요? 저 병뚜껑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할 일이야, 저게? 병뚜껑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병뚜껑 경주. 이탈리아 북부에서 퍼지기 시작한 병뚜껑 경주는 1993년 병뚜껑 이탈리아 연맹이 만들어져서 매년 챔피언을 가릴 정도로 시대와 세대를 초월. 어른과 아이 모두가 사랑하는 이탈리아 국민 게임이자 스포츠입니다. 와, 뭐 별게 다 생겼네요, 진짜. 병뚜껑 경주는 병뚜껑을 출발선에 나란히 놓고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병뚜껑을 손으로 튕겨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규칙입니다. 병뚜껑이 코스 밖으로 나갈 경우 다음 차례 때 나간 지점에 놓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요.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단순히 그냥 병뚜껑 멀리 보내기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한 게임 같지만 나름대로 엄격한 제한도 있는데요. 바로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병뚜껑의 규격. 무거운 병뚜껑일수록 커브에서 코너링 시 안정성과 접지력이 더 좋기 때문에 병뚜껑의 무게는 3.5g, 직경은 3c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병뚜껑 경주는 이탈리아 프로 자전거 대회 선수들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경주 코스도 프로 자전거 대회 코스와 비슷하게 재현. 병뚜껑에도 역대 사이클 챔피언의 얼굴과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야. 그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는 병뚜껑 경주를 스포츠 방송에서 중계할 정도로 진심입니다. 앞으로 먹고 난 술이나 음료의 병뚜껑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가족들 혹은 친구들과 즐겁고 가볍게
이 병뚜껑 경주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